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부터는 요 기출 문제 교재입니다. 예. 우리 자산 그죠?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요게 이제 핵심이죠, 그죠? 그러고 나면 이제 회계 변경, 오류 수정. 요거 하고 나면은 이제 원가 회계. 자산 부채, 그죠? 오늘은 이제 부채부터 합니다. 곧 자산은 다시 돌아와서 할 겁니다. 순서는 여기서부터 할 거니까. 교재는 124쪽. 부채부터 124쪽. 순서는 이제 뭐 자산, 어느 하나 관계 없잖아요. 자산, 부채, 자본, 수입, 비용 중에 이제 부채부터 하고 자본, 수입, 비용 하고 나서 다 이제 돌아와서 할 겁니다. 예, 할 거니까. 예, 부채다, 그죠? 오늘은 이제 부채부터 할 겁니다. 뭐 순서는 관계 없잖아, 그죠? 딱딱 끊으니까 뭐, 그죠? 오늘 부채. 자, 우리 이제 부채. 앞에는 요 얘기 있습니다. 앞부분에 회계 거기 보면은 회계 원리는 앞부분에 그 요약 있죠, 그죠? 요약. 그 부채 부분 잠깐 한번 보세요. 요약 부분을 교재 구성을 잠깐 이렇게 보시면은 그 요약에 보시면 요약은 23쪽에 나와 있죠. 23페이지. 여기에 대한 이제 요약은 23쪽, 그죠? 이번에 핵심 요약이니까 요거 보고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이제 기본서를 보셔야 되겠죠, 그죠? 거기 보면은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그죠? 또 뭐가 있죠? 사채.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부채에서 공부하는 거는 딱 그죠? 두 가지다, 그죠? 크게 충당부채와 우발부채하고 사채다, 그죠? 사채잖아, 그죠? 첫째, 부채에서 공부하는 게 첫째 사채다. 사채에 대한 거. 그죠? 두 번째. 충당부채와 우발부채다. 그죠? 요거 두 개. 그죠? 충당부채는 우리가 충당금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AS하고 제품보증충당금. 요거는, 그죠? 우발부채 하면은 빚보증 섰는 거, 이런 거, 그죠? 우발적인 부채다. 핵심은 충당부채는 요거는, 우리가 장부의 부채로 인식하죠? 부채, 장부에 기록한다. 그죠? 부채. 이거 부채로 기록한다거나 본문에 표시한다. 같은 말입니다. 본문에 표시하고, 우발부채는 부채 아니죠, 그죠? 요거는 뭐로 표시하죠? 추석. 표기만 하죠, 그죠? 그 충당부채는 부채지만은, 우발부채는 추석이다. 물론, 이제, 발생 가능성이 50%가 넘으면은, 여기 되죠, 그죠? 충당부채다. 알죠? 알고 있죠, 그죠? 그런 게다. 핵심은 그죠? 충당부채는 부채고, 우발부채는 추석이다. 알겠죠? 여기에 대한 이제 우리 또 충당부채, 우발부채 계산 문제가 여기 나오는 게 그죠? AS 문제. 여기 계산 부분이 이제 제품 보증 충당부채 또 우리 이제 선물 주는 거 그죠? 경품 충당. 이런 게 이제 계산 문제죠, 그죠? 계산 문제다. 예상을 얼마 하고. 100원을 예상하고 돈이 지출됐다. 70원이 나갔다. 그럼 남아있는 잔액 얼마냐? 30원 남아있다. 그죠? 요거 충당 잔액 얼마고 물어보는 거. 그죠? 요런 이제 계산 문제. 사채하면은 요 사채는 이제 그죠? 우리 발행가에 결정하는 거하고 상가하는 거두 부분이죠. 그죠?
사천은 100원짜리를 90원에 발행했다. 이건 할인 발행. 이건 이제 10원만큼 할인 발행했다. 그죠? 할인 발행이고. 100원짜리를 이걸 120원에 발행했다. 이거는 할증 발행을 하는 거죠. 그죠? 요거는 더 하는 거다. 할증 발행. 우리는 이제 만기에 이 발행가액을 상환하는 것이 아니고 요 액면금액을 상환하기 때문에 요 차액 부분을 없애나가야 되죠. 그죠? 이걸 우리는 상각한다. 요걸 떨어나간다. 그죠? 요걸 상각이라죠. 요걸 떨어나간다. 상각한다. 그죠? 요걸 상각하고 나면은 요게 이제 발행가액이죠. 발행가액을 또 다른 말로 우리는 장부잔액이다. 그죠? 장부. 요 금액이 점점 감소하게 되면은 요게 줄어들면은 만약 요게 이제 2원이 줄어들어서 8원이 됐다. 그죠? 8원, 요게 얼마가 되죠? 요게 8원 되면 요거는 92원 되겠죠. 그럼 요 금액이 감소하면은 요금은 어떻게 되죠? 증가하잖아. 그죠? 여기 상각하면 정말 반대로 요 금액이 줄어들면은 요 장부 금액 할증 발행했을 때는 요게 줄어들면은 요게 5원 상각하고 남아 15원 남았습니다. 요거는 115원 되죠. 장부는 점점 감소하겠죠. 그죠? 이런 현상. 우리 요 발행가액에다가 유효 이자율을 곱한 거 요게 유효 이자다. 그죠? 사채 이자. 요게 사채 이자 되죠. 그죠? 여기에다가 이자율을 곱한 요게 사채 이자인데 그럼 마찬가지 그죠? 이 90원에다가 몇 프로 곱하는데 이 금액이 점점 증가하면은 이자도 매년 점점 증가하겠죠. 그죠? 이 금액이 점점 감소하니까 요 금액도 따라서 같이 감소하겠죠. 그죠? 여기 이제 증가 감소. 그죠? 사채 부분이고 그 이제 상가하는 방법이 우리가 정액법이 있고 유효이자법이 있다. 그죠? 정액법은 항상 일정하고 똑같이 떨어가는 거는 정액법이고 요게 점점 금액이 커지는 거 요걸 유효이자율법이다. 그죠? 사채. 근데 사채 우리가 발행가액은 액면에다가 현가계수를 곱하고 그죠? 요 현가계수. 요 액면 이자에다가는 연금 현가 계수죠. 그죠? 요거는 연금. 이자에다가는 연금 현가 계수를 곱해서 요거 두 개를 더한 거. 요걸 우리는 사채의 발행가액이다. 그죠? 발행가액이다. 요런 게 이제 핵심이죠. 그죠? 사채에서 계산하기도 하고, 요 금액 구하기도 하고, 사채 상환 이익 구하기도 하고, 이론 문제도 나오기도 하고, 그죠? 요게 사채의 핵심이다. 그러면 이제 부채,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그죠? 물론 이제 우발 자산도 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사채 관계 있고. 자, 지금부터 우리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24페이지, 기출 문제 1번부터,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와 우발자산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틀린 거. 1번 충당부채의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하다. 크다? 당연히 현재가치죠. 그죠? 우발부채는 부채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으로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우발부채는 뭐라 그랬죠? 추석.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더라도 우발부채로 추석 공시하는 경우도 있다. 그죠?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다 하더라도 금액의 추정이 불가능하면은 이거는 충당부채가 아니고 우발부채를 하는 경우도 있다. 충당부채는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부채다. 충당부채는 부채다. 우발자산은 미래 자산으로 확정되기 전이라도 자산인식 우발 자산은 이제 확정됐을 때 자산 인식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틀린 답은 5번이다. 5번이 틀렸고, 2번 문제. 액면 만원짜리 사채 3년입니다. 이자율 8%, 천매를 발행시 판매했는데, 유효이자율이 10%다. 발행가액은 얼마고, 단위당, 한 장당 발행가액 그랬으니까,
천매는 필요 없겠죠, 그죠? 한 장당 그랬으니까. 만약 전체 발행가액을 했다면 천매를 곱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 발행가액이다. 한 장에 그러면 요거, 여기 대입하면 되잖아, 그죠? 한 장에 보니까 액면 금액은 만 원. 액면 만 원에다가 현가 계수 이자. 그죠? 액면 이자. 그 액면 이자가 몇 프로냐 하면은 표시 이자 8%죠. 8%. 만 원에 8% 아마 800원이다. 그죠? 여기에다가 연금 현가 계수. 그러면은 거기에 주어져 있는 거 아래 표가 나와 있죠. 그죠? 그 유효 이자율이 10%니까 10%에 보면은 위에 거는 현가 계수, 아래는 연금 현가 계수죠. 10%짜리 0.7513 곱하고 아래쪽은 2.4868 아, 요래 해서 요거 계산한 거 그죠? 7513원이다. 요거 계산하면은 얼마가 나오냐 하면은 예. 하도 요거 두 개 더 하니까 얼마가 나오죠? 9502원 나오겠네. 예. 요게 답이다. 그죠? 예, 여기 89원 요래 나왔네. 그죠? 예. 그래서 9502원이다. 발행가액이죠. 그죠? 발행가액은 액면에다가 현가계수, 이자에다가 연금현가계수다. 그죠? 3번. 액면가 20만원짜리를 177,164원에 할인 발행했다. 아, 액면 요 할인 발행했네. 그러면은 우리 액면 20만원짜리를 하던 대로 그죠? 요렇게 발행했다. 사채를 발행했는데 177164 네, 할인 발행했다. 그 요 차이가 사채 할인 발행 자금 그죠? 22,836원 되겠네요. 그죠? 그럼 이게 할인 발행 자금인데 이때 묻는 거 그 묻는 게 뭐냐 하면은 사채 이자 비용 물었습니다. 이자 비용 요거잖아. 그죠? 여기 요거 이자 비용. 요거 이자 사채 이자 몇 프로죠? 그 유효 이자가 15%. 요게 답이다. 그죠? 이거는 계산할 필요도 없죠. 요게 바로 답이다. 177164에다가 15% 곱하면 답이 돼 버리죠. 그죠? 그거 바로 답이 바로 나와 버립니다. 그죠? 3번. 그리고 4번, 4번은 예, 액면 10만원짜리 사채를 10% 발행했다. 10%로 이자는 매년도 말에 지급하고 유효이자는 8%다. 환입액 얼마고 물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은 이거는 할증 발행했으면 발행가 일단 구해봐야 돼. 이거는 문제가 일단은 발행가액이 안 주어졌다. 그죠? 발행가액을 구해서 그걸 환입시키면 되죠. 일단 발행가액 한번 구해볼까요? 먼저 발행가 한번 구해봅시다. 액면 10만원짜리를 이걸 발행했습니다. 그죠? 발행. 발행했는데, 요 발행가액. 발행가액을 구해야 되잖아. 발행가액은, 우리 발행가액 구하는 거는 액면에다가, 그죠? 현가 계수, 액면 이자, 그 액면 이자는 몇 프로냐? 10%죠. 만 원. 만에다가는 연금 현가 계수입니다. 그죠? 여기에다가 예, 액면에다가 그거 보면은 유효이자율은 8%죠. 그죠? 8%짜리니까 0.735 연금액의 계수 3.41 이하나 그러니까 73,500원 요거는 33,121원이다. 요게 발행가액이다. 106 그죠? 621 106621이다. 요게 사채의 발행가액이다. 그럼 차액이 뭐죠? 사채 할인 발행 할증 발행이 이거는 그죠? 할증 발행 차금 6621원이다. 지금 문제가 요거 구해 보세요. 요거 할증 발행 환입 그죠? 그럼 우리 여기다가 액면에다가 액면 이자율 그죠? 발행가액에다가는 유효이자율
그 지금 유효이자율은 10%, 액면이자율은 몇 프로죠? 네. 아, 액면이 10%네, 그죠? 요게 10%, 요게 8%다, 그죠? 이렇게. 그 요거는 만원. 요금액 계산하세요. 얼마 나오죠? 8에는 8하고 하니까 얼마죠? 8,500. 8,530? 예. 네. 그럼 요 빼면 되죠, 그죠? 1,470 나오겠네. 예. 네. 그죠? 1,470원이다. 답이다, 그죠? 1,470원이 답이 된다, 그죠? 5번. 그 5번은, 예,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상가할 때, 이익과 사채장부에 미치는 영향 물었네, 그죠? 요거는 그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그죠? 그러면은, 할인, 요거잖아요. 요거, 할인 상가할 때, 요게, 요거는 이자죠, 그죠? 이자 비용이 생기는 겁니다. 비용. 비용이 생기면 이익 어떻게 되죠? 이익은 감소, 그죠? 감소. 이익은 감소할 거고, 요걸 우리가, 요걸 상가하면은 장부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증가. 증가했다. 그럼 감소 증가 찾으면 되겠다, 그죠? 예, 다음 6번. 6번도 사채 문제죠, 그죠? 예, 만 원짜리 사채를 9,502원에 발행했다. 만 원짜리를 9,502원에 발행했다. 그럼 이건 할인 발행이다, 그죠? 할인 발행은 498원. 요걸 상가하죠? 요걸 상가. 상가하고 나면은 미상가. 장부잖아요. 이 금액을 상환했다. 그죠? 상환. 요걸 상환했다. 그게 지금 상환 금액이 주어졌죠. 그죠? 9,600원에 상환했다. 뭐 상환 손익 얼마고? 사채. 가장 기본 문제들입니다. 그죠? 사채 우리 많이 해왔는 겁니다. 사채는 여기다가, 그죠? 액면에다가 액면 이자율, 발행 가액은 유효 이자율. 그죠? 거기 보면은 액면 이자율은 8%, 유효 이자율은 10%다, 그죠? 예, 요거는 10%, 요거는 8%, 800원, 요거는 950원, 950원 빼기 800원 하니까 요거는 150, 그죠? 상가. 그럼 요 하고 나면 348원. 액면은 만 원, 만 원씩 빼고 나면 9,600. 52원. 이 금액을 요래 상환했다. 상환 금액이 적네. 그럼 이익 봤죠. 52원 이익이 생겼다. 그죠? 상환 이익이 52원이다. 사채 문제입니다. 그죠? 7번 문제. 그 7번은 경품 충당 부채 구하는 거죠. 그죠? 경품 충당 부채. 요거는 예상 금액에다가 지출액 빼고 나면은 잔액, 요거 구한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경품을 예상하고, 여기에서 지출된 거 빼고 나면은 추가 예상되는 거, 요거 얼마고 묻고 있는 거다, 그죠? 요 금액들을 이제 계산하면 되겠죠, 그죠? 보세요. 음료수병 뚜껑 속에 당첨 표시가 10%가 있는 경품을 제공하고 있다. 판매량은 20만 병 팔았다. 그러면 20만 병 팔았으면 병 뚜껑도 20만 개겠죠. 그런데 그러면 20만 개인데 당첨률이 10% 그래서니까 결국은 2만 개가 당첨된다, 그죠? 2만 개. 요게 당첨되겠죠, 그죠? 2만 개가 당첨되는데 그 2만 개에 대해서, 그죠? 우리가 경품을 지급하는데, 이 100% 다 그 사람들이 선물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고, 과거 경험에 의하면은 선물 받으러 오는 사람이 몇 프로라 그랬죠? 80%.
그죠? 80%도. 그러면은 경품이 지금 우리가 예상되는 경품이 2만 개지만 그 중에 80%만 올해라 예상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1만 6천 개잖아. 그죠? 총 나갈 경품은 1만 6천 개. 그런데 이제 금년에 우리가 이 경품 제도를 시행하고 나서 금년에 성을 받아 간 사람이 있죠. 성을 받아 간 사람들이 몇 개가 나갔죠? 6,500개 나갔네. 그죠? 그럼 앞으로 몇 개 더 나가겠죠? 9,500개. 그죠? 한 개 얼마짜리죠? 300원짜리. 요거 얼마고 못 잖아. 285만 원. 그죠? 아래 8번.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잘못된 거. 우리가 부채라 하는 의미를 그 설명하고 있죠. 그죠? 부채는 뭐냐? 빚이죠. 요거는 12월 30일 현재 의무다. 그죠? 현재. 이 의무는 법적 의무도 있고, 의무로 간주하는 의제 의무도 있다. 그죠? 이것도 다 있다 그랬죠. 그러니 이 의무는 현재 의무다. 요 현재. 따라서 과거 의무 아닙니다. 그죠? 미래 의무도 아니죠. 이 말로 만 틀립니다. 1번. 미래 예상되는 영업 손실은 충당 부채는 틀렸네. 그죠? 1번 틀렸다. 현재 의무라 그랬잖아. 그죠? 우발 자산은 자산 인식하지 않는다. 우발 자산, 이 자산이지 않고, 우발 부채도 부채 아니죠. 추석이고. 자산의 예상되는 처분이 예상되는, 미래 예상되는, 이런 거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죠? 충당 부채로 인식하는 금액, 요 금액은 현재 의무의 최선의 추정치다. 다음 9번. 단기 손익 인식 금 부채가 아닌 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사채. 예, 사채입니다. 그죠? 액면 이자율이 유효이자율보다 낮으면은 할인 발행이다. 맞죠? 유효이자율법에서 할인 발행 차금의 상가액은 매년 증가한다. 매년 증가하잖아. 그죠? 예. 3번.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면은 할인이나 할증 발행 모두 이자 비용은 매년 감소한다. 이 보세요. 할인했을 때는 이자 비용은 매년 증가하고 할증 발행했을 때 이자 비용은 매년 감소하죠. 틀렸네. 할증 발행 경우에 장부 금액은 매년 감소한다. 장부는 매년 감소한다. 맞네. 그죠? 상원권은 예, 인식하고. 다음에는 10번. 3년간 보증수리를 무상으로 해주고 있다. 그죠? 고 3년간 AS를 해주고 있는데 3년간이다. 그죠? 1년도에 25만원. 1년도에는 AS 비용이 25만원. 그죠? 25만원 인식했다. 그거 보니까 2년도 AS 비용은 50만원 인식했다. 이게 이제 말하면 AS 비용이죠. 그죠? 1년도는 25만원이고 2년도는 50만원이다. 그죠? 그런데 실제 지출한 비용은 1년도에는 15만원 나갔다. 요 1년도에는 요 중에서 15만원 나갔고 2년도는 32만원 나갔다. 얼마 남아있느냐 묻고 있네요. 그죠? 그럼 25만원에서 15만원 나갔으면 얼마 남았죠? 10만원 남아있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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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빼고 나면 얼마죠? 18만원. 결국 얼마 남았죠? 28만원 남아있네. 답이다. 그죠? 28만원. 예, 11번. 그 11번은 문제가 조금 이제 약간 변형된 문제죠. 그죠? 예, 800만원짜리를 740만원에 발행했다. 물어보는 게 이자율 얼마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죠? 아, 문제가 약간 변형된 문제구나. 이렇게 이제 살짝 변형식이 났죠. 그죠? 그러면은 일단 기본 문제가 뭐냐 하면은 액면
800만 원짜리를 740만 원에 발행했다. 그죠? 이렇게. 이래 발행했잖아. 그러면은 이건 할인 발행이네. 할인 발행 자금은 60만 원이다. 이건 알겠다. 그죠? 이걸 상가하죠. 요걸 상가하는데 여기에 이자율 액면에다가는 액면 이자율 그죠? 여기는 우리 유효 이자율 곱해야 되죠. 이 유효 이자율 이 금액에서 액면 이자 요거 뺀 금액 이거잖아. 그죠? 그런데 이제 그 요거 얼마고 구해봐라. 문제가 힌트가 그 박스 그게죠. 그죠? 박스. 그 힌트가 그 박스잖아. 어, 이자가 얼마? 96만 2천 원. 이게 96만 2천 원이다. 사채 이자. 이게 96만 2천 원이란 말입니다. 그죠? 어, 요게 96만 2천 원이다. 또 박스 보니까 사채 할인 발행 자금. 아, 그거 뺐는 거. 이게 16만 2천 원이다. 그죠? 아. 그럼 여기에서 요거 빼기 요거면 요거는 80만 원이겠네. 요거서 빼면 요거 나와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 다 나왔잖아. 800만 원에 80만 원 요거는 몇 프로? 10%. 요거는 몇 프로? 요거 나누기 요거 해야 됩니다. 이거 나누기 이래 하면 안 되고 요거 나누기 요거. 알겠죠? 그럼 몇 프로? 예, 13% 되겠네. 예, 답 10%와 13%다. 13%와 10%. 그죠? 다음 200만 원짜리를 이번에는 액면 이번에 이거 사채는 액면 200만 원짜리를 195만 원에 발행했다. 액면 200만 원짜리 사채를 발행했는데 195만 원에 발행했다. 그죠? 이제 사채 문제는 우리 기본 알면은 다 지금 기본에서 나온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 지금 하나도 없죠. 그죠? 다 똑같은 문제들입니다. 200만 원짜리를 150만 원에 발행했다. 그죠? 그럼 여기 이제 할인 발행이죠. 그죠? 차이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이 5만 원이다. 그죠? 빼고. 그죠? 자, 그런데 뭘 묻고 있죠? 총이자 5년간 총이자. 자, 1년에 요게 몇 프로 그랬죠? 9%다. 1년에 9%. 그 1년에 18만 원이죠. 1년에. 그 이거 5년, 그 5년간 그래서 얼마죠? 90만 원이죠. 요거 미리 좋은 거죠. 그 총 얼마? 95만 원. 그죠? 답이다. 그죠? 총 사채이자는 95만 원이다. 13번. 13번은 100만 원짜리 사채를 91만 8천 원에 발행했다. 유이자율은 7%, 액면이자는 5%다. 그죠? 자, 다음 설명에서 잘못된 거 찾아보세요. 그럼 이것도 그대로 우리 여기다 넣어볼게 보세요. 액면 100만 원짜리 사채를 발행했는데 이걸 발행했다. 91만 8천 원에 발행했다. 이를 발행했다. 그죠? 그럼 차이가 얼마죠? 8만 2천 원 생겼죠. 여기 할인 발행인데 이걸 우리는 상가한다. 요걸 상가. 요걸 상가하는데 액면에는 액면 이자율을 곱하고 이 발행가에 대한 유효 이자를 곱해서 그죠? 요거 마이너스 요걸 상가하는 거죠. 그러고 나면은 요 미상각에 장부잖아요. 요걸 상환했다. 까지. 거기 보니까 문제 93만 5천 원 상환했다 그랬네. 예, 그죠, 그죠. 어, 이제 하나하나 묶고 있잖아. 그죠? 그럼 거기 문제 보면은 지금 유효 이자는 7%, 요게 7%다. 액면 이자는 5%. 그럼 그걸 이어볼까요? 5만 원. 5만 원이고 여기 얼마냐? 얼마 나오죠? 719, 63, 71은 7, 78이 50이 하니까 얼마죠? 64만 2,600. 가만히 계시지 말고 좀 계산 좀 하세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예?
계산도 안 하고 눈만 눈으로만 계산하고 계시네. 예? 자꾸 필기하셔야지. 가만히 계시나 왜? 다 알겠습니까? 아니 수업시간에 푸는 게 결국은 그 공부인데 계산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데 집에 가서 3시간 하나 수업시간에 3시간 하고 가는 게 오히려 그게 안 낫습니까? 예? 눈으로 푸는 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예, 그래 푸시면 안 됩니다. 얼마 나오죠? 60? 1200원? 안 읽긴데 2600원 6만, 아, 6만이지. 64,260. 그죠? 예. 그러면은, 빼마. 그러니, 문제가 나오면은, 한 발 앞서 여러분들이 먼저 푸세요. 알겠죠? 그게 공부잖아. 그죠? 한 발 풀다가, 딱 막힌 게 있으면은 저를 보고 제 푸는 걸 따라 하지 말고 여러분 먼저 푸시라니까. 예. 지금은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새로운 걸 하는 것이 아니고 공부했던 걸 지금 복습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동안 공부했던 걸 가지고 이제 그죠? 예. 유사 문제 나왔던 문제를 풀이하고 있으니까 문제를 딱 보면은 여러분들이 먼저 딱 풀어야죠. 아하, 요거 어떻게 풀어야 되겠다. 풀다가 막히는 게 있으면 이제 칠판 보고, 아하, 아, 그래서 내가 알고 이래야 되지. 제가 먼저 푸는 걸 따라온다는 거는 그거는 또, 그죠? 그냥 따라하는 거 그냥 그거밖에 안 되잖아. 그죠? 여러분들 이제 한번 풀어봐야 되죠. 그게 중요합니다. 에, 그러면은 14,260원이다. 그죠? 요게 마지막 거. 잔액. 그죠? 얼마죠? 67,740원 되겠네. 그죠? 그러면은 액면은 그대로 살아 있으니까 100만이잖아. 932,260원이다. 그죠? 그럼 요걸 요래 상황에서 상환금액이 많네. 손해 봤네. 2,740원 손해 봤다. 그럼 이제 거기에 이제 묻는 말, 그죠? 1번. 유효이자는 64,260원. 어, 맞다. 그죠? 2번. 할인발행 자금 상각은 14,260원이다. 맞고. 그죠? 3번. 장부금액은 932,266이다. 맞고. 4번. 상환 손실인데. 그죠? 그거 보니까 이익 나왔으니까 틀렸잖아. 그죠? 4번이 틀렸죠. 사채 액면이잖아. 5만 원이다. 매년 똑같은 거고. 그죠? 이렇게. 근데 이런 문제가 이제 표준 모양 문제를 가지고 자꾸 이제 문제를 만들어야 많이 나오죠. 그죠? 예, 이것도 좀 간추린 겁니다. 다 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실 많이 나오면 이런 거 틀리면 안 되겠다. 그죠? 다음 또 보세요. 자, 이번에 14번. 아, AS 문제네. 그죠? AS 문제입니다. 3% 비용. 그럼 문제를 보니까 자 3% AS를 하는데 1년도에 돈이 14,000원 나갔고 그죠? 문제를 보니까 그죠? 손익계산서 예, 비용과 재무상 충당부채 얼마고 물어봤네. 그런데 문제가 보니까 매출액은 1년도 팔았고 2년도 매출액은 없답니다. 문제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1년도에만 60만 원, 그 1년도에 팔한 겁니다. 그죠? 1년도에 매출액이 얼마냐? 60만 원입니다. 여기에 AS가 3%. 그죠? 18,000원. 맞죠? 그죠? 18,000원이고, 여기에 1년도에 지출이 얼마 됐느냐? 14,000원 나갔죠? 그죠? 그런데 2년도는 매출이 없었습니다. 이 매출이 없었고, 그죠? 매출이 없었죠, 그죠? 그만 이거 AS 설정 못하잖아. 돈은 얼마 나갔죠? 6천원 나갔다 이 말이잖아. 문제가 알겠죠, 그죠? 그 문제를 요래 이해하셔야 되죠, 그죠? 이것도 3%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2년도는 매출이 없었다 그랬으니까 이때는 매출이 있어, 이건 없었다 그랬잖아.
이게 없으면 이것도 없다 그죠? 자, 요거 지금 해볼까요? 요거 얼마죠? 4,000이잖아. 여기 와서는 제로 돼버렸지. 그죠? 제로 되면서 비용이 얼마 생기죠? 2,000원 생기죠. 그거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문제가 묻는 게 몇 년도 묻고 있죠? 2년도 묻잖아. 그죠? 충당부채는 뭐가 되고? 제로. 보증비는 얼마? 2,000원. 알겠죠? 예. 1번. 알았죠? 답이 1번이다. 뭐 이런 걸 이제 제가 풀면은, 제가 먼저 풀어서 보면 알겠는데, 혼자서 먼저 이렇게 보면은 좀 헷갈리잖아. 그죠? 그래, 먼저 보시고 느끼시라 이겁니다. 먼저 문제를 보셔야죠, 여러분들이. 그래야 이 하는 의미가 있다 이겁니다. 문제를. 무슨 말 알겠죠? 그죠? 예. 그 의미를 이해하셔야죠. 왜 이런 문제를 푸냐 하는 걸 의미를 이해하시고. 그래, 문제를 하는 여러분들 먼저 보세요. 15번. 옳은 거. 충당부채와 전환자무제배 표시하지 본문에 표시하는 거 주석으로 표시 아니잖아요. 충당부채는 본문, 우발부채는 주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2번.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다 그랬습니다. 금액 추정 가능하면 충당부채는, 오, 맞네. 2번은 맞다. 그죠? 3번은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지 않다. 그러면 주석. 금액 추정이 가능하지 않다. 주석. 5번. 유출 가능성이 높지 않다. 주석. 3번, 4번, 5번 모두 추석. 2번은 충당부채. 알았죠? 예, 그 답은 맞는 거는 2번밖에 안 맞다. 그죠? 자, 16번 한번 보세요. 이제, 16번을 가만히 보니까 그 16번 문제는 무슨 문제냐 하면은 딱 묻는 게 금융부채 얼마고 묻잖아. 그죠? 금융부채. 그러면 우리가 금융부채가 뭔지 알고 있어야 되잖아. 그죠? 뭐, 기본적으로 우리는 부채는 금융부채, 그죠? 비금융부채로 구분하더라. 비금융부채, 자산도 마찬가지죠. 그죠? 금융자산과 비금융자산, 그죠? 이런 거는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죠? 금융부채와 비금융부채. 그 문제를 이해를 해야 되죠. 그죠? 자, 일단 우리가 금융부채가 비금융부채 나왔다. 금융부채는 뭐라 그랬죠? 쉽게 한마디로 하면 뭐죠? 현금으로 지급할 빚, 그죠? 돈으로 갚을 빚, 이게 금융부채다, 그죠? 요거는 현금이 아닌 거. 뭐가 있다 그랬죠? 계정감을 우리 요 네 개 외우자 그랬잖아. 그죠? 요 네 개는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예, 뭐라 그랬죠? 선수금, 선수수익, 알겠죠? 예, 그리고 충당부채, 경품 충당부채 같은 거, 알겠죠? 선물 주려고 그랬잖아, 이거는, 그죠? 이런 거. 미지급 법인세, 소득세, 이런 거, 그죠? 이런 거는 계약서 많이 나 그랬죠? 아, 이런 네 개 정도 기억하고. 그럼 그 거래를 딱 보니까, 아, 거래가 나왔는데, 요런 계정은 비금융부채다. 요런 거 빼고, 1번 보세요. 차입금 나왔네. 돈 빌려왔다. 차입금은 금융부채. 2번. 2번 보세요. 제품을 공급하는 대가로 미리 현금을 받았다. 그게 뭐죠? 선수금. 이거 나왔잖아. 요거는 비금융 부채고 2번은 제외. 4월 1일은 제외. 선수금이잖아. 선수금은 비금융 부채. 뭐 4월 1일 날 돈 50원은 제외된다. 그죠? 7월 1일 날 어음을 발행했다. 돈 줘야지. 그죠? 11일 어음 발행했고 12월 1일 어음 발행했고 나머지 전부 다 더하면 되겠네. 다른 건 이게 이런 계정 나온 게 없잖아. 그게. 그죠? 그럼 4월 1일만 빼고 나머지 더하면 됩니다. 4월 1일 빼고 나머지 더하면 된다. 알겠죠? 그러면은 100원. 3월 1일 날 100원이잖아. 그죠? 7월 1일 날 200원. 그죠? 11월 1일 날 300원. 그리고 11월 1일 날 500원. 이거 더한 거 답이다. 1,100원이 되겠네. 그죠? 이렇게 답 이리 정합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17번 문제도 사채 문제잖아. 그죠? 17번, 18번 사채 문제입니다. 그죠?
17번, 18번 사체 문제, 그것도 예, 19번 충당 부채고, 예, 잠깐 갈게 보세요. 잠깐 뒤로 돌려서, 예, 20번 한번 보세요. 20번. 20번도 또 나왔죠, 그죠? 금융부채에 속하는 거 모두 골라봐라. 금융부채라 그랬죠. 그럼 금융부채는 워낙 많으니까 외울 필요 없잖아, 그죠? 많을 외울 수 없잖아. 다 못 외우니까. 요거, 요거 아닌 거, 요거, 요거, 요거 찾으면 되지. 그럼 기억은 여기 있죠? 선수금은 여기 있잖아. 비금융부채, 그죠? 사채, 사채는 금융부채. 소득세, 세금은 모두 이래옵니다. 예, 세금은 비금융입니다. 세금은 계약서금 아니기 때문에. 법인세도 이래오죠. 그러면 니은과 기업과 디귿만 나오네. 그죠? 답은 기업과 디귿. 2번만 답이다. 그죠? 2번만 답이 된다. 알았죠? 그죠? 예. 자, 그러면은 이제 그 21번, 21번은 뭐죠? 주당 이익 구하는 겁니다. 그죠? 주당 이익, 아, 1주당 이익 구하는 거. 이거는 우리가 1주당 이익 구한다. 그죠? 한 주당 이익 얼마고, 그러면은 이익이 2,600만 원인데, 요 2,600만 원이 생겼는데, 주식으로 나눠주면 되죠? 2,600만 원 나누기 주식 수하면 됩니다. 그죠? 예. 주식 수가 몇 주죠? 보세요. 원래 기초에 만주가 있었는데, 만주가 있네, 만주. 딴 거 없네, 그죠? 간단하네. 만주밖에 없습니다, 그죠? 만주. 주식은 만주인데, 거기 보니까 뭐 하나 또 있네, 그죠? 뭐가 있죠? 우선주에 대한 뭐가 있죠? 배당금 빼야죠. 배당금, 그죠? 율 5, 8%. 그럼 액면 5,000원짜리 5,000주라면 2,500만 원입니다. 2,500만 원에 8%. 2,500만 원에 8%입니다. 200만 원. 그거 빼고, 아, 요거 빼고 나눠주면 되겠네. 그게 답이다. 그죠? 2,400만 원 나누게 만하니까 답은 2,400 되겠네. 그죠? 22번은 또 사채 문제. 23번은 충당부채. 24번도 사채. 25번도 사채. 26번 충당부채. 27번 또 보세요. 27번 보니까 작년에 나왔던 문제죠. 그죠? 작년에 나왔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27번. 미래 현금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에 해당하는 금융자산과 이에 대항하는 미래 현금을 지급할 계약상 의무에 해당하는 금융부채로 옳지 않은 것. 즉 금융자산과 금융부채가 아닌 거 물었습니다. 그럼 금융자산과 금융부채가 아니라는 것은 비금융자산이나 비금융부채. 딱 보니까 비금융자산, 비금융부채는 뭐가 보인다? 즉 5번에 있잖아. 선거권과 선수권. 매년 나오죠. 그죠? 최근에. 예. 금융부채, 금융부채. 그리고 28번은 그것도 사채 문제가 나왔잖아. 그죠? 그럼 먼저 거기에 지금부터 쉬는 시간에 그죠? 그 작년에 나왔던 문제. 19에 21, 20번 됐고, 그죠? 그 22번, 23번, 24번, 25번부터 해서, 거기에 22번부터 28번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22번부터 28번까지, 이게 이제, 작년에 나왔던 거하고 재작년에 나왔던 건데 문제가 이래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를 약간 이제 문제 자체 약간 어렵게 만들어 놨지만 또 기본 문제에서 뭐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한번 풀어 보세요. 제가 풀어 보시고 나서 제가 풀어 드릴 테니까 한 지금부터 22번부터 28번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풀어 보세요.